아마추어 선수들한테 두 번 진다라는 것은 저희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기 때문에 닥치고 이기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이겨야죠. 나이스 파티! 붙여! 붙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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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치에서 뭐라는 이야기 하지 마요. 네. 어깨에서 왕타임밖에 없잖아요. 이래 해갖고 이게 하니까 아무도 안 보는 스 이대로 보니까 타이밍 하나밖에 없어. 떨어지는데 바깥에 가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좋은데.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어디? 저 옆에다. 저 옆에.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 아니 저 옆에다. 느낌 나지는 건 아니다. 찍어봐야 돼, 오늘. 지금 씹어 먹어야 돼, 오늘. 할 건 해놔야 돼. 시즌 첫 연패.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몬스터즈가 2연전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와 부산고등학교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경기 패배로요 남은 다섯 경기 모두 잡아내지 못하면 방출 선수는 무조건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돼요. 반면에 부산고등학교는 어제의 1대0 승리로 작년과 올해 우리는 다르다, 해볼만 하구나, 오늘까지 다 잡겠다 이런 마음이 확실하게 좀 커진 느낌이에요. 특히나 최강몬스터즈라고 하는 팀이 0-0패, 그러니까 한 점도 내지 못하고 경기에서 졌던 게 지난해 18세 이하 국가대표 상대로 해서 4대0 패배 이후에 처음이고요. 그 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네. 작년에 2패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꼭 2승을 하겠습니다. 아마 2차전도 힘드시지 않겠나. 오늘 경기도 집중해가지고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야구의 기술을 다 끄집어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걸르고 의윤이 한번 가자. 의윤이 그래. 의윤이 아, 오늘 끝나고 기분 좋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기분 좋으려면 잘하는 것밖에 없어. 그렇지, 그렇지. 어. 오늘 승리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최강 먼저. 이거 있다 그럼. 홍준아 오늘 힘좀 있대.
어제 워낙 득점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찬스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1회부터 몬스터즈는 몰아붙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출루는 우리가 어제도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네. 점수를 못 불러들였잖아요. 그래서 출루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쁘지만은 어제의 잔상이 좀 남아요. 아, 그러게요. 그래서 무조건 점수가 들어와야 돼요. 네. 무사주자는 1루가 됐습니다. 여기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김문호가 없는 이번 타순. 오늘은 김성근 감독의 선택은 원성준 선수예요. 네. 아, 중요합니다. 진짜로. 네. 여기서 뭐냐면 이태근 이 코치가 오늘은 이 주루 코치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또 작전들이 완벽하게 이 사인에 의해서 나는지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일단 원성준 선수는 번트라든지 이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고요. 현재 방망이 길게 잡고 있습니다. 오. 오, 번트 자세를 이번에 취했다가 방망이를 뺐어요. 주관이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번트 자세를 한번 보여줬고 지금부터 방망이 길게 잡고 있습니다. 과연 김성근 감독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지요? 혼내줘, 혼내줘. 아, 혼내줘.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떠가는 이 타구입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예, 예, 예. 윅스 뒤로. 러닝백에서 리터치 잡아냅니다. 오, 리터치! 정글루의 리터치! 정글루의 리터치! 끝! 다시 1루 베이스로 돌아옵니다. 아씨. 아쉬움이 있지만 이 선수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치는 거는 좋아요. 이제 3번 타자 박용택입니다. 어제도 마지막 타석에서 왜 박용택인지를 보여줬었던 3번 타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 기운을 이번 첫 타석으로 딱 이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안 좋다 지금. 마지막에 쳤어 어제. 오늘! 사실 상대 볼넷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안타가 나오면서 점수를 뽑아냈을 때만큼 상대가 흔들리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초고 집중, 초고! 오! 때립니다! 와, 이러지 마. 오! 때립니다! 센터 쪽에 한타! 이 사이 1루 주자는 이렇게 하지. 오늘 경기는 첫 타석부터 안타택입니다. 역시, 역시, 역시! 이거 이거 난다 이제. 자, 이렇게 되면 원아웃 주자는 2루 1루가 됐고요. 아, 경아 괜찮아. 원아웃 차 더블 합니다. 더블. 더블. 왔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힘들어. 오늘 이대호 선수 빨간 장갑 보세요. 빨간 장갑. 그러게요. 빨간 장갑을 꼈어요. 작년 시즌에, 은퇴 시즌에 꼈던 장갑이고 오늘 그냥 다 격파한대요. 아, 의지를 담은 빨간 장갑이군요. 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기분 전환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원래 좀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보여줘, 보여줘! 네, 오늘 경기 시작의 초반 이대호 선수가 꼭 점수를 내줄 필요가 있는 게 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한 번도 점수를 못 냈어요. 아, 맞아요. 네네. 우리는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봐라, 저거부터. 가자, 겸이, 겸이! 초구 높게 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흔들려, 흔들려! 겸아, 타자 뽑으면 안 된다! 피칭이야, 피칭이야! 타자 봐야지, 처음 보는 타자인데 이런 거, 이거 영광이라고, 영광. 오! 타격했습니다! 오! 타격했습니다! 간다! 타구 왼쪽으로 갑니다! 이 타구 왼쪽으로! 좌익수! 버닝트랙! 버닝트랙에서 잡혀요! 1루 주자, 1루 주자 모두 태극해서! 아유, 큰일 났다! 한 베이스를 오케이. 더 갑니다. 여기 여기.
영택이 형 진짜 웃긴다. 아 슬라이딩 씨. 열심히 한다. 캠핑. 살짝 뜯겨 맞았어요. 아. 그러게요. 조금만 더 중심에 맞았다면 이 타구 담장 넘었거든요. 정근우 선수가 박용택 선수까지도 리터치를 하면서 지금 찬스를 잡은 겁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득점권 두 명의 주자 안타 나면 두 점을 먼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5번 타자 오늘은 서동욱입니다. 김성근 감독이 오늘 경기는 서동욱 선수를 5번 타순에 배치를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최근에 이 5번 타순에서 약간 이 득점이 딱 묶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강수를 뒀어요. 이 결과가 어떨지요? 가자 가자 가자. 선수점 선수점. 승부해 승부 승부. 붙어 붙어 붙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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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으면 된다 막으면 된다. 시점 기회에서 이번 공은 스트라이크입니다. 아야 이거 이거 그래 이거 이거 초보자권이지. 라이스볼 라이스볼. 어제도 위기 상황에서 이 청경 선수는 위기를 잘 넘어갔던 이 자신감이 네. 있을 거고요. 야 찬스 살리자 어제 진짜 뭐. 야 이 점 내면 이제 혈 뚫린다. 어제 그래 그래 넣어야 돼. 야 치마 뚫린다. 4번에 안준, 5번에 이인한, 6번에 송우현, 7번에 전태준, 8번에 김지현, 9번에 박수현 선수입니다. 본토지의 수비 위치입니다. 외야 정희연, 최수현, 박용택, 내야는 정성훈, 원성준, 정근우, 이대호. 오늘 경기 포수 박재욱 선수입니다. 네, 오늘 경기 최강 몬스터즈의 선발 투수 바로 신재영 선수입니다. 좋다, 맞돌이형, 맞돌이형. 아직 방송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관중분들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신재영 선수는 더 이상 맞돌이가 아니거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신재영 선수입니다. 네, 신재영 선수 어머니께서도 아들의 선발 등판을 응원하러 오셨습니다. 우와, 36 나오는데? 우와, 36 나오는데? 우와. 긴장 많이 했네. 긴장 많이 했어. 야, 볼 죽이는데? 저게 맥심이야. 그래? 어. 직구 저게 맥심이야. 자, 이제 경기 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 세 번째 직관대회 1번 타자 이시백 선수부터 출발합니다. 가라! 오케이! 시백이야! 시백이야! 시백이! 오케이! 선발투수 이시백 선수님 다시 한번 힘찬 일곱! 초구 백트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옵니다. 빨리 온다. 신재영 선수는 지금처럼 스트라이크 계속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깥쪽 공연 방망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유리한 볼 카운트 신재영. 제구가 좀 변하거든. 바로 가버려, 바로 가버려.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정확합니다. 공세계로 1번 타자 이시맥을 잡아냅니다. 워낙 김지현 선수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3개의 연속으로 던지면서 무슨 3진으로 잡은 만큼 오늘 신지현 선수가 강한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3구 3진으로 첫 번째 아웃카운트 잡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번 타자 김동규 선수의 타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독립리그 외에서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었던 김동규 선수입니다. 동규 가봐! 동규 가봐! 들어줘! 김동규! 초보 바깥쪽 오, 공 4개 모두 스트라이크이고요. 너무 저녁보다 더 잘해. 야, 뭔데 정말 선수 때 스피드가 나오네. 신인 항모드다, 신인 항모드. 신인 항모드야. 타격했어요. 투수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1루 수에도 1루 정으로 잡고 1루 1루 사업입니다. 이제 투어. 무조건 집중을 해주면서 야수들의 집중력을 상당히 많이 높이고요. 아주 좋은 흐름도 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볼이 하나도 없는 신재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타자 황영목 선수로 갑니다. 나왔다! 나왔다! 이거 잡아, 이거! 놓칠 거 내라! 상하지 않는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영목 선수는 3번 타자 유격수를 선발 출전하셨어요. 독립리그를 대표하는 선수예요. 근데 영목이 왠지 사이드볼 잘 칠 것 같아요. 영목이 무서워. 정말 잘 친다니까. 잘 쳐. 영목이 무서워. 으이씨. 오늘 경기 처음으로 볼이 됐고요. 잡아 잡았다. 구라이 구라이.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잡아요. 아까처럼 낮고 정확하게 가야 돼. 다시 또 낮게 들어오면서 볼트까지. 직구 줘, 직구! 무서운 거야, 뭐야? 조금씩 간다! 졸지 마, 졸지 마! 졸지 마, 졸지 마! 목소리 겁나 크네, 제가. 아! 집중해, 집중! 사실 독립리그에서는 황영목 선수가요 2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한 적도 있었던 선수입니다. 연천 미라클에서는 실질적인 넘버원 선수 바로 황영목입니다. 타격합니다. 타격합니다. 날카로운 타구를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1루 정구르가 이번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선발 투수 신재영 3다 병태로 오늘 경기를 출발합니다. 이제 경기는 2회 초가되었습니다. 양팀 사이드암 선발 투수의 맞대결. 신재웅 관선대가 깔끔하게 출발을 했고요. 이제 4번 타자 안준 선수입니다. 와, 인마 듬직하다. 충남 맥파이스에서 뛰고 있고요. 두산 베어스에서 몸을 담았던 선수입니다. 줄러야, 줄러! 초구에 방망이 돌아갑니다. 떠줘, 떠줘! 됐다, 계속! 계속 해주면 안 돼, 출루야! 떨어진 행동! 다시 뚫었을 투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네, 슬라이더가 잘 꺾여. 근데 슬라이더가 안 맞아요. 아. 오늘 이 슬라이더가 좋기 때문에 슬라이더 좀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그거야, 그거! 끝에 걸린 타구. 좌중견, 중견수 이동. 중견수! 아니, 근데 지금 승재현 선수는 카운트 싸움이 굉장히 좋은데, 이 결정구 던질 때 약간 조심스럽게 볼로 던질 필요는 있어요. 스트라이크 너무 많아지는 거, 이거는 또 이 대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타석에 들어와 있는 5번 타자 이인환 선수 역시는 기아 타이거즈에 몸 담았던 선수입니다. 프로 출신이에요. 으이씨! 라운드 방망이가 확보입니다. 더 이상 노 맞돌입니다. 근데 최근에 방송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 팬들께서는 벌써 아셨죠?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맞돌이는 우주원이 가져갔어요. 그렇죠. 네. 새로운 별명이 생겼죠. 네. 오밥천국이라고. 네, 오밥천국. 네. 방망이 돌아가요. 와, 오늘 환기가 너무 좋은데? 오늘 이 공은 동률리그 올스타 선수들이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신재영 선수가 던질 때 이 슬라이더가 포신 궤적에서 지금 이제 살짝 가라앉죠. 전성기 때 슬라이더래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런 슬라이더가 가면 그건 치기 어렵대요. 닦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아, 잘한다, 잘한다! 이제 원볼 투스완. 여기서 승부를 끝낼 수 있을까요? 끝까지! 끝까지! 떠줘, 떠줘! 내려놓고, 직구 하나 빵! 몸쪽으로 사는 것도 아주 좋을 텐데요. 아, 역시나 몸쪽으로 하네요. 이런 선수입니다. 네. 오늘 국재우 그리고 신재우 선수의 선택이 좋은 게 나오고 있는 선진 두 개 모두 지금 6킹 선진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부위를 볼 수 있죠. 네. 신재영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요. 다섯 타자 연속 범타 처리예요. 한 명도 안 내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번 타자 송우현 선수로 이어지겠습니다. 올 시즌 3할 5푼 1위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에는 무려 4할 4푼의 타율을 기록했던 타자입니다. 으이씨! 초구부터 돌려봅니다. 오, 잘 돌린다. 오, 잘 돌리네. 타격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어요. 네. 그렇죠. 이구, 바깥쪽 멀리. 오, 137km의 구속이에요. 오, 뭐 스피드가 잘 나오네. 긴장 좀 했네, 오늘. 이쪽에 스트라이크 됩니다. 아, 오늘 인코스 들어가는데? 볼 좋아, 볼 좋아! 진짜 세상 없다, 우리. 이제 카운트로 원 앤 투. 신재영 선수가 오늘 좀 체인지업을 안 썼거든요. 체인지업을 던질 때 이 좌타자 때 굉장히 좋습니다. 공 하나의 승부. 남은 아웃 카운트는 딱 하나입니다. 결말은 어떨까요? 원앤 체볼 카운트. 그리고 신재영. 허스웨이 스윙아웃. 허스웨이 스윙아웃. 노타가 연속 3점. 선발 투수 신재영. 이번 이닝 역시나 세 타자만으로 이닝을 틀어막습니다. 2회 말로 갑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피칭! 자, 5회 남았다.
오늘 공 좋은데요? 야, 이거 투수전인데. 좋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타석에 박재욱 선수입니다. 오! 손에 맞았어요! 오! 지금 손목 쪽이거든요? 대트볼이야. 이거는 또 걱정되는 부위입니다. 네. 부위가 정말 좋지 않은 부위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박재욱 선수는 절대 이 부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네. 손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안 좋잖아? 모르겠어. 일단 괜찮아. 야, 안 좋은 데 맞은 것 같은데? 손목 뼈 맞았어. 어? 손목 뼈 맞았어. 그러니까, 풀어봐. 괜찮아? 들어와서 다시 보자. 무사말로 오늘 경기 가장 좋은 찬스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좌타자 최서윤 선수기 때문에 우리는 빅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몰아쳐야 돼요. 가자, 최현이 가자! 확실히 어떻게 보자, 제발. 야, 벌려, 이제 벌려야 돼! 올 시즌에 그렇습니다. 직감 경기에서 말로 상황이 되면 그게 그리워집니다. 모두가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대원만 잡자, 세대원만! 야, 맞아야 돼! 잡아야 돼! 최강야구에서 이미 첫 홈런을 기록한 바 있는 최수연. 안타라면 다시 또 리드를 되찾을 수 있는 몬터즈입니다. 가자, 제발! 제발! 타격했습니다! 빨리 줘! 타격했습니다! 1루수 잡았어요! 1루수 잡았어요! 그리고 홈선택! 1루수 잡았어요! 그리고 홈선택! 홈에서 포스요! 어? 진짜 아 미치겠네. 나이스! 잘했어! 예, 좋다!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홈에서 포스아웃, 아웃카운트 하나만 올라갑니다. 여전히 스코어 2대2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아웃 주자 만루가 됐습니다. 무사만루의 득점 확률은, 그러니까 기대 득점은 2.2점입니다. 그런데 1-3할로가 되면 그게 1점대로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정윤 선수는 이 직전 경기에서 정말 강하게 믿을 수 있는 타자인 만큼 여기서 흐름이 끊기면 안 됩니다. 네. 이걸 이어줘야 돼요. 윤희가 윤희! 연골 비가자! 여기서 치면 된다! 치면 너야! 정윤의 방망이는 16,000명의 기대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득점 찬스 맞습니다. 그리고 정윤이고요. 힘이 많이 들어가서 가볍게만 쳐도 큰 장타가 나오니까요. 뽕 뜨면 가는 거다 이거. 뽕 뜨면. 치면 된다. 치면 돼. 제발 외야로 가라. 외야로. 무사만루면 1-3할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우, 체크 스윙에 걸렸습니다. 안 된다. 참으려다가 주는. 그러게요. 타자에게 불리한 볼펜. 쫓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윤 선수의 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플라이볼만 만들어줘도 한 점을 낼 수 있는 그 상황. 마무리하자. 좋아요, 제발. 좋아요. 외야로 하나만. 그냥 외야로 하나만. 네, 이거 제대로 해야 돼. 원아웃 주자만 어떻게 어떤 결과로 만들어낼까요? 1-3할로에서 그리고 정윤. 아, 야, 이거
틀렸다. 아. 투자말로 바뀝니다. 뭔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 모험말로가 지금 이사의 말로에 잡고요. 아, 뭐야. 아무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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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빨리 준비해라. 뭐, 아. 빨리 준비해라. 방금 어디 인사했나? 방금 어디 인사하고. 빨리 스컬링 타임이니까 빨리 좀 뛰고. 어? 아, 지금 큰일 날 뻔했다, 지금 모험말로에. 무사말로에서 아직까지 단 한 점도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몬스터즈. 그리고 이제 몬스터즈는 정성훈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첫 직관태의 모습 정성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찾는 몬스터즈입니다. 빨라 빨라. 와, 감사하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지금 투수하고 포수의 사인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던지자마자 이 사인 미스가 된 거고. 네. 근데 이 전력 질주가 이 흐름을 끊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투아웃 주자는 3루 1루가 됐어요. 그래도 이 말루 상황에서 우리는 한 점을 내가지고 여유는 네. 있기 때문에 정성훈 선수가 좀 더 가볍게 타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공 다시 빠집니다. 볼트. 상대 배팅은 굉장히 긴장감에 지금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3구도 볼이에요. 이렇게 되면 3볼. 아. 정훈이 형 절대 안 쳐. 아직 안 끝났어. 더 내. 3볼에서 바깥쪽 볼이 선언됩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비어있던 1루마저 몬터지가 차지합니다. 상대 볼넷과 실책. 독립리그 올스타가 지금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고 결국은 실점까지요. 또 바꿔. 잘했어. 결국 김희식 감독 여기서 투수를 교체합니다. 아, 드디어 올라오네. 아. 스프린터. 다음에 투심인데. 타자 두 번이야. 네. 편하게 하자. 어렵게 가면 안 돼. 다음 1번 나고. 독립리그 올스타 마운드에 박희수 선수를 냈습니다.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스타일, 투타자 모두 겸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막으면 개꿀이에요. 무사 말루에 1점밖에 안 줄 수 있어. 근데 뭔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다. 야, 자세히 깨라! 그리고 이제 9번 타자 박재혁 선수입니다. 이번 이닝에 몬스터즈는 단 하나의 안타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없었어요. 뭔가 좀 빵빵 터져야지 보는 사람도 재밌는데. 어, 저거 쓸 것 같아. 쓸 것 같아. 공격적으로 컨택을 가져가야 돼요. 맞다 쳐!
정윤 선수는 3진 아웃. 꺼져가던 그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활활 타올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홈런 아닙니다만 이거 거의 90% 홈런이에요. 싹쓸이 3점이니까. 박지혁 선수 입장에서는 홈런보다 더 어렵다는 3루타를 쳤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이건 구정이에요. 아 그렇네요. 박재형은 차라리 홈런이 쉬워요. 가장 느린 선수가 3루타? 네. 이거 아마 올 시즌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결국 흔들렸던 박지수 정근우 선수까지 볼넷으로 내보냅니다. 땅볼 일루수가 잡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볼 보면서 이렇게 이닝 끝납니다. 그러나 박재욱 선수가 막힌 혀를 뚫어줍니다. 6-2의 스코어 경기 6회로 갑니다. 잘했어. MVP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후보 1번 2타수 2안타 3득점 3볼넷 5출루 경기하신 서동욱 선수입니다. 우와 동욱 형이네. 잘했어. 뭐라 아닌데? 그래? 그래? 뭐? 16,000여 명 플러스 참새 한 마리까지 해가지고 캡틴 저거 캡틴 저거 나 이제 저거 됐냐? 근데 확실히 진짜 축제라는 생각이 너무 와닿았어요. 네. 아 네. 후보 2번 3타수 1안타인데 그 안타가 3루타입니다. 3타점의 주인공 박재욱 선수입니다. 와, 이거 진짜 컸어. 이거 진짜 컸어. 결승이죠? 결승타. 3루타 뭐 살면서 처음 쳐본 것 같은데. 살면서 처음이에요? 예. 아니 프로 때 못 쳤어요? 제 다리 어떻게 쳐요? 네? 제 다리 어떻게 쳐? 제 다리 어떻게 쳐? 자, 세 번째 후보는 투수입니다. 또 올라왔네요. 4이닝 1실점 1자체 6피안타 1타 3진. 6피안타 뭐야? 한영무가 한테 두 개 아니야? 승리 투수 이대현 선수입니다. 자, 두 명이 더 있네요. 4출루 경기하신 박용택 선수입니다. 아, 예. 어, 감사합니다. 늦게 왔지만 2타수 2안타 2득점에 무너무너 김문호 선수입니다. 한 말씀 하시죠. 아, 차가 너무 막혀서 3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왔는데 또 그래도 늦게 와서 바깥에서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아, 기분 너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직강 경기 MVP입니다. 아, 모르겠다. 아, 뭐 승부처는 확실한데. 에이, 5출루 아무나 못하죠. 이대현! 예? 이대현! 예? 가고. 박용태! 알았어요, 알았어요. 김문호! 예, 예, 탈락! 예, 예, 탈락! 2파전입니다. 서동욱! 예! 박재욱! 재욱이 있지? 하나 있지. 근데 여기 좀 덜렁덜렁거려가지고. 박재욱 대 서동욱! MVP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재욱 선수입니다. 박재욱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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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맷 아무것도 안 걸어주나요 누가? 아우 감독 대행님. 귀찮네. 진짜 최악이야. 아, 유니폼이 이게 야구 할 맛 났네.
자, 가장 결정적인 3루타를 치셨습니다. 경기 아, 감사합니다. 야, 예. 프로 있을 때는 생애 첫 3루타입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프로 있을 때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축하합니다. 일단 뭐 오늘 이렇게 직관대회 할 때 또 중요한 순간 또 중요한 승부처에 해결을 못해서 두 번째는 꼭 해결하려고 4월달에 욕심을 좀 부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우 선배님이 이제 뒤에서 또 힘 빼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또 잠시만요. 또. 네. 저기 좀 들어주세요. 아, 빨리 얘기하고 끝나면 끝나면 얘기해라. 얘는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끝나면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 공변하듯이 얘기해라. 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 애들은 잘해. 잘한다 잘한다. 잘게 잘게. 잘게. 멋있다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잘했다 진짜. 정말 몬스터즈의 보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몬스터즈의 선발 투수는 신재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또 신재영 선수 재밌는 게 네네. 이대응 선수가 당연히 오늘 연전의 첫 경기니까 선발 투수일 줄 알고 5시간 운전해서 태워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태워서 왔다고요? 네. 근데 선발 투수가 본인이에요. 당연히 대현이 선발이니까 어, 선발 투수는 운전하면 안 되지. 아 그럼 이대현은 그냥 옆좌석에서? 옆좌석에서 편안하게. 아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5시간 어제 밤새 운전해서 왔는데 본인이 선발 투수였답니다. 아. 대현이가 선발일 줄 알고 열심히 태우고 왔는데 전에요. 타자보다는 투수가 좀 더 좋은 팀이라고 문호 형이 말을 하는데 골고루 애들이 컨택도 좋고 잘 갖다 맞춘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어, 또 집중해서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 주인공인 거를 네. 알아야 됩니다. 네, 자꾸 저런 인생만 살면 안 돼요. 그런 인생이 무슨 인생이에요? 아니 이게 뭐 뒤치다거리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 말고 본인이 네. 주인공인 인생. 아 요즘은 네. 에이스급이에요. 아니 본인도 알아야죠.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김성근 감독의 믿음으로 오늘 경기 선발 투수 중책을 맡게 된 신재영 선수입니다. 이제 1번 타자 옥상준입니다. 이 선수는 24살인데 대학교 2학년입니다. 군 복무 중에 스카웃이 됐다 그래요. 파울. 좋다 좋다. 높은 거 안 잡아 없어. 낮아요 낮아. 투수들은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구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마운드의 높이나 이 거리나 이런 것들이 달라 보일 때 던지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는 또 이 그라운드가 그렇게 타구가 빠르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 레벨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신재영입니다. 땅볼이 됐습니다. 땅볼이 됐습니다. 그래 땅볼 타고 2루수 원성균 잡고 1루, 1루에서 아웃됩니다. 하지만 신재영 선수의 공이 굉장히 무릎 높이 낮게 지금 이뤄집니다. 아주 컨디션은 좋아 보이고요. 네. 체인지업 어때요? 체인지업 좋죠. 직구가 좋아요? 회전? 처음에? 아니 회전은 살짝 다른데. 야, 확 다르죠? 갑자기 확 다르죠. 직구는? 직구 움직임 어때요? 타석은 2번 타자 김상준 선수입니다. 올해 타율을 4할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초구 타격합니다. 뭐야, 야. 세간. 오케이! 초구 타격합니다.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2번 타자 김상준 선수가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3번 타자 손민준 선수의 타석이 되겠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 안타 기록하고 있고요. 기복이 없는 선수입니다. 초반이지만 우리는 많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정교한 제구가 돼야 되는 신재영입니다. 네. 헛스윙. 헛스윙. 저런 거 처음 봤을 거야, 저런 볼. 아, 어디서부터 이런 거야? 어디서부터? 우타한테 던지네, 슬라이더. 특히나 이 아마 선수들한테 이 신재영 선수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건 이 슬라이더를 던졌을 때 이 꺾임이 정말 이 아마추어들은 볼 수 없는 그런 슬라이더고요.
큰 그림일 수도 있다. 지금 더블, 더블. 하나 더, 하나 더. 방금 높이서 나가는 거. 다시 또 바깥쪽. 두 개! 땅볼 타고 3루수 잡았어요. 두 개! 3루수 잡았어요. 1루수. 그렇죠. 아. 러닝. 됐다! 두 개! 땅볼 타고 3루수 잡았어요. 1루수. 그렇죠. 아웃됩니다. 선행주자를 잡아냅니다. 투업. 나이스 플레이! 아직 허리 잘 내리가네. 전화에 수에서 잡는 것도 용하다. 이 바운드 처리를 아주 잘하는 정성훈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서 정성훈 선수가 타구 잡을 때 약간 미끄러질 뻔했었거든요. 최근에 좀 허리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숙이는 것도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정성훈이 정말 이 정신력으로 잘 잡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투아웃 주자는 1루가 됐습니다. 4번 타자 손영준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조심해야 되는 게 대학 선수 가운데 지금 OPS 1위 선수가 이 선수예요. 걸렸다, 걸렸다, 손영준! 엄마 5할 타자라고? 네. 예. 재영이는 8할이야, 이 새끼야. 이야, 46회. 여기 더 승률이 8할인데 뭐 5할보다 높은데. 초부터 타격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이지. 야, 뭐하는 거야? 앞에. 오익수 때려옵니다. 잡아냈어요. 오익수 김문호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3업. 이제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특히나 박용택 선수는 올 시즌 전에 연봉이 삭감된 선수입니다. 원래의 연봉, 즉 출연료 회복해야 되는 선수예요. 떨어지는 공. 에이. 아, 레프트가 없는 바람이야. 아까 안타 줘서 기분 좋아졌어, 아까. 아, 다시 또 볼입니다. 히팅 찬스요, 히팅 찬스. 아, 민재, 넣어줘. 힘내고. 민재, 볼 좋다, 민재. 가봐. 오! 때렸습니다. 오! 때렸습니다. 이 타구는 높게, 이 타구는 멀리. 와! 아! 이거 갔다, 이거 갔다. 가봐. 너무 안 돼? 갔나? 채팅. 갔다.
아, 목이 졌어. 야, 대박이다, 진짜. 와, 이 박용태의 이 홈런이기 때문에 더 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대호 선수도 말했는데 이 구장에서 홈런 치는 거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걸 해낸 이 박용태. 지금요, 좌우 펜스 보시면 101m, 101m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구장은 90m대가 많은데, 와, 넘겼어요, 박용태 선수가. 아, 진짜 아름다운 홈런이었어요. 네.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잘 치지? 그냥 어떻게 여기서 여기를 넘겨요? 그냥 딱딱딱딱 다 되는데요? 오늘 뭐야? 박용택 선수는 울산구장 통산 10석 타수 1안타 단타였는데 이게 없어요. 진짜. 오늘 홈런이에요. 그리고 울산구장은 타팀 입장에서는 이 구장을 많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기록 굉장히 특이한 거죠. 울산 택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울산 택이요? 태영아. 요 쇼트가 쇼트입니다. 쇼트가 대단도. 얘는 대가. 누가 빠지는 거야? 김문호 옆에다. 문호. 김문호. 김문호. 끝. 야 김문호 바꿔준다. 야.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야. 체면 차렸다. 당연. 어 나 덮다 되는데 뜨고 싶은데. 당연한 관리야. 아유. 기원타가 모자라요 지금. 자 이제 경기는 4회 추가됐습니다. 지금요 오 몬스터즈가 대거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이태웅 선수가 유격수, 황영욱 선수가 2루수로 가 있고 지금 정유현 선수가 좌익수에 들어와 있고 박용택 선수가 우익수고 오늘은 이 점수차도 좀 있고 첫 경기잖아요. 내일 경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네. 선수들을 지금 이 플레이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네, 네, 네. 마운드는 여전히 신재영 선수고요. 선두 타자 손민준 선수입니다. 가자! 가자! 타순 좋다! 타순 좋다! 우하다 해야지 우하다! 손민준 손민준! 치라고 해! 치라고 해! 으이씨! 초구를 예. 타격했습니다. 좋았다. 높게 떴는데! 유격수 유태웅 잡아냅니다. 오라! 아 태웅이야! 역시 서태웅! 그래 박힌 수비 쪽으로 간다. 자 그리고 이제 유태웅 선수의 타석으로 연결됩니다. 태웅이 가자. 태웅이 가자. 굉장히 재밌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유태웅 선수는 오자마자 수비 몇 번 하고 장시원 단장이 막 뭐 주전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고용우는 뭘 해도 잘 눈에 안 띄고 아직까지 뭐 오고 싶으면 오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12점을 만드는 선수가 유태웅일지 고용우일지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유태웅이 한다? 그냥 계속 이겨나가는 거고 고용우가 한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12점을 만드는 두 명의 선수. 자 먼저 나와 있는 선수는 유태웅입니다. 쳐라 타격했습니다. 오른쪽 높게 떴어요. 타급. 뛰어, 박용태 뛰어. 리터치. 홈 진정. 홈. 우익수가 잡아냅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자, 일단 유태웅은 투아웃에 재물이 됐습니다. 와, 이러면서 고용우한테 진짜 차싸고 왔어. 본인의 의지로 지금 몬스터즈와 함께하고 있는 고용우. 참 열린 팀이에요. 원에서 계속 연승 나오고 시합 때 오면 유니폼은 입혀줍니다. 영웅 가자, 영웅! 아, 영웅이야, 좀 쳐라. 절대 됐다! 아, 좋은 임팩트를 날려야 됩니다. 네. 타격했습니다. 빗 맞았고요. 딱 잡히는데. 오케이. 자! 중견수가 기다려서 타구 처리합니다. 3업! 아, 변화구 잘 받았는데. 안 잡혔는데, 아. 그러나 이제 콜드게임 요건을 갖춘 몬스터즈 11-0, 11점의 격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콜드게임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7회로 가겠습니다. 제일 힘내고. 아직 3개 남았어, 3개! 오, 신재용 선수가 7회도 마운드에 올라왔어요. 6회까지 77개의 공을 던졌던 신재용 선수입니다. 걔는 또 왜 이러고 있냐? 바꿨어. 그 누는 다리 짧고.
정근우 선수가 1루수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중견수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수현 선수가 1루로 갔어요. 수비치에 변경을 하고 있는 김성근 감독입니다. 다시 오케이. 공부야 안타자 집중해. 네. 지난 이닝에 네 타자 연속 안타 용하면서 석점을 내줬었던 신재영. 첫 타자를 잡고 못 잡고 이거는 굉장히 이 판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윤서진 선수입니다. 서진아 실내됐다. 이제 가자. 봐봐 세영이. 왔어요. 왔어요. 루킹 3진에 나이스. 나이스 볼. 뭔데? 참 신기해. 힘 들어서 던진다 보다 좀 힘 빼고 던지는 게 더 좋아. 우아진영이다. 우아진영으로 가자. 우아진영으로. 수비 때 교체됐었던 김강인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에야. 3진에 다시 두 타자 연속 삼진. 와 좋아. 오케이. 나이스. 오 힘이 있어. 아 맞더니. 오. 삼진. 몇 개인지? 삼진 일곱 개째를 잡아냅니다. 멋지다 세영이. 지금 좋다. 지금 좋아. 땀닦지 말고 맞더니. 신재영 선수는 몬스터즈 입단한 이후에 최다 투구수가 75개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제 84개를 던졌고요. 85번째 공이 되겠습니다. 으이씨. 최민호 선수의 타구는 초구입니다만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세 타자만으로 7회 초를 정리합니다. 나이스! 그거야! 영희, 2회 남았다, 2회! 이번 이닝 3자 범퇴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투수 신재영이었습니다. 원투 가자! 자, 2점! 이대훈. 예. 이대훈. 예. 이대훈 또 내. 또 내. 그 어제는 지나간 거니까 오늘 기분 확실하게 하자. 오케이? 예. 아 오늘 날도 더운데 1점 내주시면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오. 저 자신감. 저거 한번 떨어져 봐야 돼 바닥으로. 야 김문호 한마디 해라. 1점만 내라는데. 타격 코치. 1점은 힘들 것 같고 네. 저희가 좀 점수를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저 또한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주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각! 투스트라이크 때는 맞추는 능력이 타고난 이대호 선수입니다. 이겨봐! 이겨봐! 이거 보자! 알마하자! 보자! 이겨, 전화! 으샤! 으샤! 높게 넘으면 빠졌어요! 와우! 3루 주자 정우리가 홈피하지!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홈피자! 37점. 나이스. 강마도 안타 하나 없이 지금 점수 만들어낸 몬스터즈입니다. 좋아. 37점. 대단해. 충분. 오늘 경기 몬스터즈의 선발 투수는 이대현 선수입니다. 대현아, 1점 났다. 1점만 내달래네. 1점 났어. 팀원들에게 한마디를 하려는 그 장시현 단장의 요청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1점만 내주세요. 경기 빨리 끝내겠습니다. 진짜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1점 딱 났거든요. 한 점만 내줘도 이 끝낼 수 있다라는 네. 이 자신감을 보이는 이대훈 선수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 가자! 이제 깔끔하게! 상준아, 스탠트 거의 없다. 네. 1번 타자 옥상준 선수의 타석입니다. 첫 타자의 승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초구 몸 쪽에 스파이크입니다. 역시! 스파이크.
선수가 던지는 이 투심을 얼마큼 잘 밀어치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밀어냅니다. 파울입니다. 저게 투심이야? 첫타자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금 빠르게 승부를 들어가야 됩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엄청나 들어왔습니다. 엄청나 들어왔습니다. 로킹 전진아. 이거 체제하냐? 투신 같습니다. 투신? 저거예요, 저거. 마지막에 이 피치가 이 완벽하게 이 상대의 타이밍을 뺏어봤어요. 이게 스플릿이 몸쪽으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생각 못하죠. 네. 스플릿이 바깥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첫 타자긴 한데요. 이대현 선수의 공이 구석구석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아,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2번 타자 김상준 선수의 승부입니다. 김상준 선수는 4타수 2안타를 어제 기록했고요. 제한테 어제 안타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5월 네, 제가 잘 쳤어요. 센터페 안타 치고. 그죠. 그만, 그만! 가자, 은대! 어제 충분히 이 타자들을 지켜봤었던 이름.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공격적으로 잘 던지고 있습니다. 네. 좋아, 좋아! 이거 다 타자를 치기 힘들겠네. 반면. 네. 뭘 던지는지 모르니까 대처가 안 된다. 믿고 보너 이은대. 아! 마운드 2등. 밀어낸 타구입니다. 좌중견 깨끗한 안타. 원아웃 이후에 김상준의 안타. 어제 오늘 3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상준 선수입니다. 어제도 이 타격을 받지만 오늘도 심상치 않습니다. 선택이 좋아. 오늘 잘 갔다 왔습니다. 잘했어. 나이스 파이팅. 간다. 원아웃 이후에 바로 또 안타형을 했고요. 이제 중심 타선으로 연결됩니다. 타석에 들어와 있는 손민준 선수입니다. 발빠른 주자가 1루에 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작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공격적으로 뛰게 할지. 이 컨택이 좋은 선수니까요. 팀 내에서 가장 발이 빠른 주자가 나가 있고요. 핫크로스요. 핫크로스요. 1루로 쏩니다. 어? 1루로 쏩니다. 1루에서 리딩. 핫크로스요. 1루로 쏩니다. 1루에서 1루에서 1루로 쏩니다. 1루에서 완벽합니다. 어디 뛰댕기나. 어떻게 꾸준하게 이 믿음에 보답하는 박재욱이죠. 이런 이 울터즈의 팬분들이 박재욱 선수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현역이다, 현역. 오지기나. 빠른데? 근데 따로 저렇게 쉽게 잡아? 사실 공도 굉장히 낮게였는데 이걸 잡아내서 성공했는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정석이거든요. 여기서 하나의 비밀이죠. 정근우 보세요. 완벽하게 글러브로 딱 가운데 해서 태고. 네. 어, 선배! 정구로와 박재욱이 합작하는 플레이였습니다. 이렇게 주자가 사라집니다. 그렇지. 흐름이 몬스터즈 쪽으로 왔거든요. 하지만 아직 이닝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투수가 잡습니다. 그리고 1루로 이렇게 터트려. 아, 이게 뭐 수비로 잘하고 이제. 에이즈. 삼각자를 다 갖춰서. 8개 남았다. 가볍게 세 타자만으로 1회를 넘기는 몬스터즈. 1대0으로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이, 나이스 피치. 나이스. 8개. 감사. 아우, 짜릿해. 좋아. 뭔가 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와.
너무 편안해졌다. 아, 재욱이, 근우 형, 아, 멋있어. 동원 과기대 선발 투수 김주은 선수가 호투하고 있습니다. 이대현은 어떨지요? 은대 가자, 은대! 가자, 1점, 1점! 타격이 눈에 들어왔었던 선수 바로 손영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미라는 타구 1호 수정면. 오. 어디? 1호 수정면. 다시 잡아서 1루로 정확하게 보내면서 원아웃이 됐습니다. 특수 한 번 했다, 특수. 냉전에서 특수 한 번 했다. 거푸 본다, 거푸. 야야, 송기 한다. 되게 위험했잖아. 오, 지금 글러브 손바닥 쪽에 맞았어요. 이어지는 타석에는 5번 타자 이민재 선수입니다. 우리가 이대형한테 바란 게 이런 모습이에요. 네, 빠르게 아웃한 중에 빨리빨리 잡아주는 거. 네. 딱 적당히 배트 안 맞을 각도로 이렇게 툭 떨어지고. 라인 쪽으로 좀 붙어있겠네요. 아웃만 던져요? 아니, 몸 쪽으로. 몸 쪽으로. 마울입니다, 스트라이크. 카운트 싸움을 되게 빠르게 잡아 들어가요. 저거. 여기 따라. 저거. 떨어졌어. 떨어지면 바깥으로 베이지. 그거 뽑아, 베이지. 바로 뽑아보라 그냥. 스트라이크 카운트 싸움에서 몰려 있습니다. 바로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루킹 3진 아웃. 깔끔하다, 깔끔해. 와, 깔끔해. 완료! 타자의 스플릿이 이 몸쪽. 이거를 만약에 의식적으로 던질 수 있는 이대은이 되잖아요. 네. 이건 아무도 못해. 아, 지금 이민재 선수가 얼어붙어서 공만 지켜봤어요. 초반이지만 이 자신 있게 이 마운드에서 1점만 내주세요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네. 딱 느껴지네요. 아무래도 이 대학 선수들이 몬스터즈 선수들보다 체력적으로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그 이야기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건 몬스터즈가 먼저일 수 있다는 얘긴데요. 선두 타자 집중, 선두 타자! 선두 잡고 해, 대현이 선두! 자!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에이! 좋아. 아름다워. 힘 빼고 아름답게. 좋다. 야, 출루다. 땅볼이 됩니다. 천천히. 넘는 타구 1루수 러닝 스로우 1루에서 정우로 선수가 아웃 카운트 만듭니다. 원아웃. 양말이 1루수 아니다. 깔끔해. 아름다워. 이대훈 선수가 힘을 아끼면서 지금 타이밍을 막 뺏는 피칭 있죠. 이게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7번 타자 윤서진 선수입니다. 타타석에 안 타죠. 밀어쳤습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가자, 1점 차. 초구 잡는 거 쳐야 돼. 네, 초구 무조건 잡으려는 거 쳐야 돼.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막 작살난다. 나이스볼. 선수야. 예? 초구 막 다 스트라이크다. 예. 노래야 돼. 누가 떨어지는 공이 방망이를 댑니다. 네, 올라와, 나이스 올라와. 은대가 제공세를 좋았나. 사랑해 대현이. 멋지다 대현이. 볼카운트 유리하게 앞서 나갑니다. 니 승해야 돼. 낮은 거. 잡아야 돼. 붙어. 심어줘. 반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반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루킹 3진 아웃. 희광이는 바꿔라. 네? 누구로? 희광이. 타임. 와, 진짜. 덥지? 바꾸자. 아, 그거 보여줘.
결국 팀 에이스 이대훈 선수가 몬스터즈의 시즌 한 이닝 최다 실점 기록을 그 불명예를 쓰고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나 수고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잘 나갔다. 몸을 너무 높이 봤다. 팀 가장 큰 위기의 순간, 김성근 감독의 선택 투수 유희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총력전을 가야 됩니다. 무조건 막아야 돼요, 유희관. 먼저 좋아. 박정희 이제 뭐 해야 되겠어. 이제부터 자기 할 거 하나씩 하는 거야. 이제 기록이 남는다 생각하고 한 개씩 간다서 간다서 수비 하나 집중하고. 알겠지? 뭐 점수 많이 차는 건 어쩔 수 없잖아. 피자 많이 맞았잖아. 한 개씩 한 개씩 집중해서 하자. 네. 누가 우리 할 거 하자. 두 개 하고 두 개. 네, 최애 10점 가보자고. 2점 남았어, 2점. 야, 10점만 내면 돼, 10점! 네, 10점! 네,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득점권에서 지금 동국대 타자들이 뛰어나잖아요. 이걸 막아야 돼요. 네. 자, 올라옵시다! 와, 덥다, 가자! 자, 올라오자!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바깥쪽에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오케이! 책임감이 느껴질 겁니다. 바깥쪽 다시 들어왔어요. 아, 쓸까 말까 했어 방금. 와, 뒷다리 움직였는데. 유희관 선수의 가장 큰 자랑은 역시나 저 틀란 같은 제구인데. 이제 투수가 완벽하게 유리한 카운트입니다. 포수 바깥쪽에 미트를 댑니다. 지금 여기서 변화구를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변화구는요, 진짜 네, 완벽한 제구가 돼야 됩니다. 야차! 쪽에서 떨어지는데 타자가 참습니다. 배트를 안 내요. 대박이다.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냥 한 명 한 명의 이 타자들한테. 이번 이닝을 끝내야 돼. 지금 우리는 이 수비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야수들도 그렇게 힘을 못 내요, 지금. 지금 동국대학교의 5회 초공격이요, 20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차! 유희관의 유도 지켜봅니다. 잘 본다, 잘 봐. 야, 너 눈이 좋다. 오지 않았어요. 볼입니다. 이제는 풀 카운트. 모든 카운트가 꽉 찼습니다. 타자 투수 모두 여유가 없습니다. 네, 경환이 믿고 가, 믿고 가. 1-2로 간 예쁘잖아, 예뻐. 절대적으로 실점을 막아야 되는 유시관. 으차! 으차! 바깥쪽인데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볼넷 출루. 준재 가봐! 참 미치겠네. 비어있던 1루 김경원이 나갑니다. 원아웃 주자는 2루 1루. 두 개! 한 이닝에 두 번째 타석에 임하고 있는 정준재 선수예요. 우리는 실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8과 9는 정말 느껴지는 게 다르니까. 그럼요. 파울이 됐습니다. 공들이 이렇게 빗맞은 타구들이 나오면 유희관 선수의 컨디션은 점점 올라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살아나는 거니까요. 네. 네네. 우선은 우리는 완벽한 피치가 필요합니다. 점수를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렇죠. 빼고. 2개! 2개. 더블! 더블! 그렇죠. 1루수 간단했어요. 김경수에게 그런 1루까지! 김경수에게 그런 1루까지! 그렇죠. 1루수 간단했어요! 김경수에게 그런 1루까지! 1루에서는 세입입니다. 빠른. 빠른 이 타자 주자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사실 그냥 병살이 돼야 되는 그 상황이잖아요. 뭔가 이게 한 번에 깔끔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러지가. 야. 빠르네. 빨라. 우린 다 정살이고. 아, 딱 빠르네.
사륙섬의 병살타를 기대했습니다만 타자 주자의 전력 질주, 정준재가 세이프 한 점 받아내면서 이전 투아웃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자, 이제 2번 타자 김지성 선수입니다. 아, 걱정 마라, 빨리 가야지. 아, 어찌됐건 간에 아직 공격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5회부터 9회까지 남아있거든요. 아, 추가 실점 없이 버텨낼 수 있을지요. 가자, 비기니! 나 하나만 하면 돼, 하나. 무조건 막아야 돼요, 이거. 좋아! 유희견 과연 이닝을 끝낼 수 있을까요? 타구 높게 떴습니다. 이지. 뭐야? 중교수 다시 뒤로 달려요. 중교수 다시 뒤로 달려요. 예. 됐어. 대포로 잡아냅니다. 잡아냈어요. 잡아냈어요. 자, 이제 송승준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등판하고 있는 송승준 선수입니다. 뭔가 이 몬스터 다양한 이 선택지 이 투수들이 막 생겨나야 돼요. 네. 상대가 분석을 못하게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유인환한테 희망을 받기 때문에 이제 송승준도 그 모습 그대로 잘 던져주길 바랍니다. 네. 이제 경기는 7회 초로 왔습니다. 그리고 타석에 고범희 선수입니다. 자, 2점 가자, 2점 가자! 네, 연습 화이팅 하자, 화이팅! 오케이, 하나씩! 오래간만에 등판은 낯섭니다, 마운드가. 네. 초구, 낮은 스트라이크 좀 공략해 들어갑니다. 에이! 와, 좋아! 좋다! 좋다! 바깥쪽은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2. 송승준 선수의 지금 투구는 뭔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지네요. 편해요. 진짜로. 네. 본인 투구를 계속 해주면 돼요. 못 맞는 공이에요. 지금 투스트라이크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못 맞는 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력 질주에서 1루 베이스로 가는 고범희 선수였고요. 아쉬운 것이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못 맞는 공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무사일루가 됐고요. 이제 박진 포수죠. 천승민 선수입니다. 2점! 야구 두 개! 주자를 내보내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꼭 막아줘야 됩니다. 위기의 몬스터즈. 맞았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형, 악역은 항상 승준이 형이네. 1루 주전은 2루까지. 못 맞는 공 이후에 안타. 주전은 1루 1루. 우리는 이제 콜드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7회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서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올 시즌에 콜드패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만 충암 상대로 콜드패한 경기 있었고요. 여기서 막아내요. 주자 2명 다 들어오면 격차 딱 10점 차가 됩니다. 지금은 7회고요. 자, 대타 이영석 선수가 나왔어요. 야, 우리 13은 돼요? 아, 미쳤다. 집중! 두 개 홈런트. 집중. 송승준. 3루 쪽 파울. 변화구를 막 잡아 들어오는 걸요. 스윙을 놓치잖아요.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이 선수들이 치고 있습니다. 영성아, 하나 해라. 선배님들 보내드려. 와. 바깥쪽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자, 일단은 유리한 볼 카운트는 잡았어요. 좋아! 나이스 볼! 이건
가운데. 이거 앞에서 가야 되는데. 맞아, 방금 쳤어야 되는데. 와, 땀에. 앞에서 탕! 우리는 오늘 이 투스트라이크 잡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이 투스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지금도 투스트라이크 유리한 카운트로 가고 있습니다. 송승준. 헛소이! 3진 아웃입니다. 풀리세요. 전면 축하자. 저는 트레이드 마크가 나와야죠. 오늘 유리장도 오늘 조시가 나왔듯이 송승준도 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원해 주제는 1호와 1로. 1번 타자 정준재 선수입니다. 네, 내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 따발, 따발, 따발. 정준재입니다. 탕진을요. 이루스가 유격수에게 토스 1루. 1루 타는 세임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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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가자. 이제 경기는 9회 초가 됐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마운드는 여전히 장원삼이고요. 이제 7번 타자 고범희 선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마운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운드를 실점 없이 든든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초구를 타격합니다.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쪽, 우익수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원아웃. 와, 이 제구가 좋네요. 장원삼. 와, 컨디션 이렇게 좋습니다. 네. 오, 저희 보이 좋다. 아, 쳐, 저라. 그리고 이제 천승민 선수입니다. 천승민 선수가 이 투수로서 재능도 좋은데 타격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멈췄공. 멈췄공. 높게 떠갑니다. 애매한 코스인데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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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높게 떠갑니다. 애매한 코스인데요. 코스 애매합니다. 중견수!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어요. 아, 지금은 바운드가 됐군요. 아, 여기서 바운드가 됐군요. 아. 2안타, 2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아, 아쉬워요. 아웃컷 하나가 아쉬워졌습니다. 이렇게 원아웃 주자는 1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석 선수가 나왔어요. 영석이 이번엔 초구 쳐도 돼! 이득, 이득! 힘없는 타구입니다. 힘없는 타구예요. 또 봐요. 힘없는 타구예요. 유경수 반전했고 1루에서 아자주자 잡아냅니다. 오케이! 대시하면서 이 글러브에서 공을 빼는 이 동작도 굉장히 깔끔하고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선행 주자 2루까지 이동했고 투아웃 주자 2루. 그리고 타석에 정준재. 입맛 잘 맞춘다, 발 빠르고. 발 빠르다네. 이제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초구만 조심해야 됩니다, 초구. 선승민은 특정권을 다시 또 빗맞은 타구예요. 오, 코스. 이 타구 우익수. 앞에, 라이드. 우익수 내려오면서 처리해냅니다. 오케이. 라이프! 정타가 나오지 않았던 이번 이닝, 장원삼 선수가 깔끔하게 이닝을 삭제했습니다. 경기 마지막 9회 말로 갑니다. 아, 나 힘들어. 동국대학교의 공격으로 갑니다. 선두 타자, 4번 타자 이재호 선수입니다. 이재호 선수가 오늘까지 동국대학교가 이기고 본인들이 잘하면 우리들로 연건을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 말하는 게 타점왕은 본인이고 고영우 선수는 2위인데 왜 고영우 선수는 저기 알바하러 가 있고 본인은 못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준이 형 빼고 다 알바니까 오늘 잘해가지고 자리 밀어내고 자리 차지하겠습니다. 이게 상루 쪽으로 이 땅볼이 간다? 여기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은데. 타구 3루 쪽이에요. 진짜 타구 3루 쪽이에요. 진짜 이 선수를 노리는 거야.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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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버스! 버스! 저 뽑아! 이재우 선수에 대해서 장시현 단장께서 답변을 주셨네요. 어, 어. 고영우 선수는 섹시하니까 얼마씩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요즘에 섹시용으로 지금 너튜브에서 굉장히 화제예요. 아. 타격해냅니다. 타격해냅니다. 그리고 안타를 만들어 내는 이재우 선수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재우 선수가 타격이 이렇게 좋거든요. 네. 신재영을 상대로 해가지고 첫 안타를 치네요. 그렇네요. 아, 잘 꺾였어. 아, 여기서 부풀어졌나요? 아, 여기서 발목이 약간 좀 돌아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요. 장시현 단장이 이 안다 보고 나서. 네, 네,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뭐. 바꿔야겠답니다. 그러니까, 택시하고 보고 이제는 결과론이다. 네. 뭐, 맨날 마음이 변해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요, 내가 저게. 이채호한테 반했어요, 지금. 마운드 이대현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네네, 신규룡 경기! 가자, 가자! 온다라, 성타자! 2번 타자, 김기성 선수입니다. 땅볼 타구가 만들어집니다. 3루수 끊어졌어요! 3루수 고영우! 완벽한 수비! 고영우입니다! 영우야, 영우야! 수비를 보여줍니다. 장시현 단장님 마음 조금 다시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공격이 아니라서. 이재호 보고 있나? 이재호 보고 있나? 보여라. 이게 유태웅도 대시를 했는데 이거를 고영우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튀어오르는 바운드를 잡고 1루까지요. 고영우 선수가 저렇게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네요. 고영우 선수가 이 타구를 잡아내면서 원아웃이 됩니다. 자, 이제 최준서 선수의 타석이 되겠고요. 가자, 가자, 신세영! 해줘! 가보자, 가보자! 번트 자세! 번트를 댔어요! 번트를 댔어요! 아, 진짜! 아! 아! 이대현 선수가 잡고! 시원하고 카운트 하나. 이제 투아웃입니다. 에이! 대현아, 좋다. 아! 오늘은 이대현은 좀 편하게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이재호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재호는. 초구 스트라이크. 뽑았다, 이거. 전력이다, 이거. 뽑았다 이거! 전력이다 이거! 좋다 좋다! 전력이야! 오. 지금 142km까지 구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송도 이대은 아니야! 송도 이대은! 열받았어 이대은. 복수해줘 복수해줘! 네,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압도해야 돼요. 그렇죠. 네네. 방출 결정전 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 파울입니다. 좋아 대현아 좋아! 이게 궁금한 게 이재호 선수가 아까 출사 이후에 컨택을 굉장히 달리 가져가면서 이 안타를 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가자! 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도망가, 이쪽이! 돌려! 어, 네, 가만! 들어왔습니다! 루킹 손드네요! 이번 이닝을 삭제하는 이대현입니다. 대현아, 좋다! 와, 야, 나이스. 아, 영어 나이스. 홍구 이대현 아니야. 홍구 이대현 아니야. 멋있어, 멋있어. 아, 영어, 멋있어. 아, 오늘 진짜 좋다. 진짜 좋지. 아, 오늘 진짜 좋다. 쫙쫙 가는데요, 공이? 쫙쫙. 믿으라고 했잖아. 제가 명언을 했잖아요. 어, 좋았다. 야, 컴퓨터, 야. 짱이었어. 아, 진짜. 한
시간에 한 번씩 누가 집합시키는 것 같아, 진짜. 아, 근데 2인이 왜 이렇게 좀 길어 보이냐, 그지? 와, 우리 진이 빠진다, 진짜. 타석의 고영우 선수입니다. 뭔가 이 쳐줘야 돼요. 뭔가 섹시한데 타석에 들어서 오면은. 영우 형, 저 오거나 바꿔 진짜 없죠. 작년에, 영우 작년에 대학교 이제 신인이지. 나이스볼! 이건 이 장시현 이 PD 눈에는 지금 이재호가 지금 자꾸 눈에 아른아른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가 갖고 있는 대로만 쳐. 우용우의 이 타격이 필요한데요. 네. 1구 잡아당깁니다. 1구 잡아당깁니다. 파울입니다. 다쳤어, 다쳤어. 파울. 저거 뭐야? 영우 이제 영우로 돌아왔다. 영우 하나 가자, 영우. 쳐야 돼, 쳐야 돼. 어느새 스트라이크 2의 카운트가 됐습니다. 들어오나요, 3구 3진. 들어오나요, 3구 3진. 아. 와, 나이스 코스, 성민아. 나이스 코스. 고영우가 당하고 맙니다. 아쉬워하는 고영우. 투아웃입니다. 김경민도 그냥 바로바로 가네.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네. 좀 강인하게 스윙해. 네. 스윙이 너무 커. 네.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공 잘 맞췄는데 뭐 스윙 자꾸 커지냐. 공부하고 탁탁 안 터치는 연습을 해야 돼. 진짜. 그리고 다시 최수연이에요. 오늘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는 최수연 선수입니다. 과연 멀티 히트까지 갈 수 있을까요? 최수연입니다. 걷어냈어요! 이 공을 걷어냈어요! 유격수 키를 넘깁니다. 멀티히트 최수연! 좋네요. 우와, 수연이! 와, 나이스 바팅이야! 그렇지, 하지! 진짜 형, 미쳤다. 체인지업? 와, 미쳤다. 지금 최수연 선수의 안타로 주자가 2루로 갔잖아요. 몬터즈가 7이닝 연속 득점권 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점수를 만들어낸 이닝이 5이닝에서 점수를 뽑았어요. 제대로 던지기 끝나네요. 이제 추가 득점은 합상이 차려집니다. 이제 정근우입니다. 근우 왔다, 근우! 4타점! 4점 없어? 정근우에? 4점 하나도 없어. 아예 없어? 진짜로? 20게임째야? 타점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나? 너 타점이야? 지난해 정근우 생각해보면 해결사였거든요, 완전히. 아니, 그런 거 한 번도 못 쳤다는 거야? 그러게요. 오늘 2타수 포함해서 시즌 등장권에서 16타수 무안타랍니다. 희생 타점도 없고요. 지난해에는 4할 3푼 1위의 득점권이었는데.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어요. 공 파울입니다. 와우, 안으로! 저게 사주가 안 좋은 거야. 사주 팔짱 바꿔봐라. 팔짱 좋아졌어, 좋아졌어. 이고 다시 파울. 이고 다시 파울. 오. 스트라이크 2입니다. 윌리엄 볼 카운트의 정근우. 시즌 득점권 16타수 무안타의 정근우입니다. 이번에는 1루 쪽 파울입니다. 저렇게라도 돌리는 게 나아, 근우. 이게 더 훨씬 나아. 돌리다 해, 잠잡은. 방망이를 던지면서 커트.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아, 방망이 빼는 거 보니 치겠다, 치겠어. 이제 나와. 과연 득점권 최단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 그러네요. 좀 긴장감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타점도 없는 정근우입니다.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어요!
박재욱 선수가 홈으로 들어온 시점까지 봐야 되거든요. 홈플레이트를 밟으면서 득점이 된 게 먼저인지 아니면 태그가 된 게 먼저인지가 중요한 게 태그가 된 시점에 이닝이 끝납니다. 박재욱 선수가 홈을 밟은 게 의미가 없어요. 이닝이 끝났으니까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네. 재욱아, 너 먼저 안 들어왔니? 네. 아, 먼저 안 들어왔어. 먼저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먼저 안 들어왔어. 쟤는 근데 아, 그래도 첫 타점인데 살아야 되는데 이거. 첫 타점 없어지겠어. 근데요, 발이 처음에 붙어 있을 때 홈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 밀어내고 나서 들어왔을 수도 있어. 아니, 그때까지 안 들어왔다. 너 너무 많이 간절한 거 같아. 아니, 나는 이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해 중요하잖아, 지금 1점이. 비디오. 감독님, 이거 아니야. 그리고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3루에서 태그 아웃이 먼저라면 득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코치는 세이비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보시면은 글러브를 대고 있는 이 발 쪽에서 밀고 있었던 거죠. 글러브로 밀었잖아요. 아, 밀었어. 세이비야. 발을 떨어뜨려 밀었다 태그할 때. 야, 밀면은 저거는 주루방이잖아. 그 부분을 판독하고 있는 것 같겠죠?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3루자 세입! 자, 준우야! 드디어 득점골에서 정근우의 첫 안타이자 정근우 선수의 시즌 첫 타점이 기록됩니다. 세입이라니까 미는 거야. 저렇다 이 안 밀었는데. 아, 근데 이거는 이 베테랑의 이강민 이 코치였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어필을 할 수 있었던 네. 생각 같은데. 정말 이 베테랑의 네. 코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번 게임은 선배님께서 없으셔가지고 그래 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분위기가 확 틀리지. 5점의 격차가 있긴 합니다만 추가 득점을 원하고 있는 몬스터즈입니다. 유태웅 선수로 연결이 됩니다. 자, 태웅이! 태웅이, 가자! 걷어냅니다. 높게 떴고요. 오케이! 잡아냅니다. 이렇게 쓰렴. 그러나 투아웃 이후에 한 점을 달아났습니다. 격차를 다시 벌립니다. 누구 나이스 바지입니다. 야, 이제 살아난다. 나이스. 야, 스미스! 첫 단점 축하한다. 생일이가? 아니, 근데 대국기 이제 정부들의 시즌 첫 득점권 안타의 타점인데 비디오 판독 때문에 가렸어. 이래저래 주목 못 받는 정구는. 와, 오랜만에 이 안타 본다. 그러네. 오, 역시. 야, 만들어 보자. 오케이. 굿. 스미드도 한번 만들어 드릴게. 야, 역전 가자. 역전. 가자. 에드네. 8회 말이 됐습니다. 마운드에 이대현 선수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물론 격차가 있긴 합니다만 실점은 상대 팀의 기세도 살려줄 수 있거든요. 5번 타자 권동욱 선수입니다. 집중력을 가지면서 깔끔하게 막아줘야 돼요. 초구 스트라이크. 약초에 꽂아놨습니다. 아, 근데 오늘 진짜 날 잡으셨어. 진짜 세게 던졌어. 헛스윙입니다. 이거 뒤에서 이렇게 용 달려서 우와 깜짝 놀랐어. 이거 드시면 걸? 느껴봐라 투수의 벽을. 이게 에이스. 방망이 돌았습니다. 방망이 돌았습니다. 삼진아. 쟤도. 오늘은 마운드에서 확실한 안정감을 주고 있는 투수 이대현입니다. 타석의 선승준. 선배님 좀 초반 주십시오. 고마워. 야, 우리랑 하는데 지금 게임 동안 5개 쳤다. 2경기에서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를 타격합니다. 외야로 가는 타구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아, 이만 잘 쳐. 야, 뭐냐. 야, 멀었는데 잘 때렸다. 잘 쳤다. 누구야? 누구야? 선승준은 오늘도 몇 개인 거예요? 3안타 경기 또다시 선승준입니다.
뭐, 야, 누구한테 핫하는 건데? 네, 부모님께 하죠. 저땡인데. 주식, 대타입니다. 바로 또 여기서 대타를 써요. 2루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타점까지 기록했었던 신준우 선수였습니다. 현재 원아웃 주자 1루 상황이고요. 야, 신무기 한번 가자, 신무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커브 가자. 자, 들어와, 더블! 두 개, 두 개! 아, 오! 뭐야? 쓰리 와, 쓰리 와, 쓰리. 오랜만에 이 공이 나왔어요. 공 빠지면서 주자 1루까지. 와! 네! 커브가. 아, 이거 큰일 나요. 그래. 이건 지금 너클 커브 던지는 거거든요. 이 너클 커브죠? 네. 네 저거를 던져가지고 지금 감이 없네. 쓸데없는 거 던지지 말고 지금 잘하는 것만 지금 던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7할 확정되면 마음껏 던지고 제가 응원할게요. 네. 지금 뭐 이 스플릿 중심 네. 이것만 던지면 되거든요. 땅볼이 됐어요. 땅볼이 됐어요. 투수에 대한 주자 눈으로 못 갔습니다. 4자 주자 1루에 4호입니다. 아니, 저것만 던지면요, 공 몇 개 안 던지고 그냥 빨리빨리 끝낼 수 있어요. 네. 무슨 너클 커브입니까? 아무래도 5점 차고 본인의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타석의 포수 천승민 선수입니다. 야, 왔다. 제일 스타성 강한 타자. 반말이랑 잘 치더라, 아까도. 여기 캐치하고 잘해요. 상가 위력을 보여줘야 돼, 승민이. 서울시티 때문에 충분히 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빈틈을 주면 안 돼요. 때렸어요. 와! 오. 때렸어요. 3루수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됩니다. 또 한 번 고영우 이닝을 끝냅니다. 8회까지 11대6의 리드. 이제 남은 아웃 카운트는 3개씩입니다. 자, 이 선수가 바로 오늘 경기 선발 투수 박정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의 비밀병기입니다. 올 시즌에 평균 자책점이요 1.13을 대학리그 무대에서 기록하고 있는 선수예요. 어차피 경험이 많아가지고 유인구 막 안 속으니까 그냥 치게 해갖고 수비랑 같이 해. 알겠지? 예. 공격적으로. 사실 또 이 팀에게 졌던 경험도 있고 만약 패하게 되잖아요. 바로 7할 승률이 깨지게 돼요.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아, 그렇네요. 자, 과연 군산에서의 첫 경기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제 1번 타자 정근우 선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가, 이제부터! 지난 경기 처음으로 타점 올리면서 0에서 1로 바뀐 사나이 정근우 선수입니다. 야, 근데 정근우 선수의 기록 보니까 네. 2할 2푼 1위 타율에 네. 홈런 없이 1타점. 1타점. 네. 야, 진짜 빈약해졌는데. 아니, 친구 왔다고 갑자기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네. 타점도 없고 홈런도 없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유태웅, 고영우도 정근우보다는 타점이 많습니다. 진짜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아,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심각한 건데요, 이거. 바깥쪽 낮게 떨어집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치게 하고. 공 뒤로 빠집니다. 좋다. 이 올 시즌에 몬스터 중의 경기는 초반에 점수를 나고 안 나고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맞아요. 선두 타자 정근우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무사 주자 1루. 1번 타자 역할은 이거보다 잘할 수는 없죠. 네. 굉장히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타점을 받기 때문에 정근우 네. 선수한테 욕심을 한번 내보죠. 아, 그러게. 네. 그래, 가자! 그만! 아, 타점 가봐, 타점! 치고 싶었습니다. 아, 한탕 뭐 타점이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또 들리고. 지금 몬스터즈도 1회 이어서 2회에도 주자 1루 1루에 찬스를 잡는데 득점을 한 점도 못 내면 흐름은 한일장신대로 가거든요. 좋아봐. 빨리. 아, 가격했습니다. 아우지오 코스 애매한데요. 빨리. 마침까지 갑니다. 네, 나가라. 랜드. 잡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잘 돈다.
지금 완전히 파울이 되면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몬스터즈 입장에서는 다행이고요. 대주자, 대주자. 그리고 지금 대주자 고영우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왜 이러냐. 근데 정성훈 선수가 호흡이 잠깐 안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바꿀까? 네. 성훈이 형! 성훈이 형! 아, 이 아저씨들이 더위에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든다, 이게 진짜. 아니, 걱정이긴 해요, 아저씨들이. 아, 쟤 저분도. 자, 헝가지, 헝가지, 헝가지 들어와, 헝가지 들어와, 씨. 들어와! 스타트 끊어, 스타트! 스타트 해야 돼! 아, 나 카운트, 카운트! 가자, 가자! 아, 여기 집중해야 돼! 카운트, 카운트, 카운트! 주자 2루, 1루의 찬스, 몬스터즈입니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와! 기가 막힌 이 기술력으로 지금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이 타점인데 네. 2회 연속으로 이렇게 시원스러운 안타가 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했어요. 네. 아이, 멋지다! 누구 친구 뭐? 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자, 이제 상위 타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안타와 볼넷 100% 출루하고 있는 정그루 선수고요. 올해 정그루 선수가 MVP 받은 적이 없잖아요. 팀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타점도 없었던 선수. 지난 경기에 타점도 처음 기록했죠. 아, 네. 네, 당연한 말씀을 제가. 아무리 예능이라 그래도 네.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고품격 이 야구 방송입니다. 타점 하나인데 무슨 MVP예요. 인생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더라고. 특히 뭐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가자, 그럼 오늘. 네, 오케이, 가만, 가만! 오늘 높게 또다시 볼넷이! 가보자! 좋다, 좋다, 출루 좋다! 오늘 100% 출루하는 타자 정근우입니다. 초근우 스트라이크! 오라이, 오라이! 더 좋아졌어 지금. 나 회 떨어지면 힘생기 붙다. 나 스트라이크 비율이 한 79% 될 것 같은데. 에이. 바깥쪽인데요. 스파이크 올. 높게 보고 높게 보고 제도 제도. 어느새 스트라이크 2가 됐습니다. 이대. 진짜 어느새 스트라이크 2네요. 진짜 살살 꼬았던지네. 옛날에는 냅다 150든지 그랬는데 이제는 변화구로 살살 꼬았던지네. 은퇴하고 나서 더 되겠네 지금. 현재까지 삼진 8개를 잡아내고 있는 투수 이대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박만일 던지는 타격했고요. 정구로 따라붙었어요. 일루였어! 일루였어! 좋은 수비! 좋은 포구까지 이대호입니다. 쟤 왜 갑자기 날아가세요? 와! 아저씨! 아, 바로! 세다! 어깨가 왜 그래, 약해? 어디 던져? 야,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 안 잡았다. 야. 야, 저어서 뭐? 이대는 아, 이건 내 옆에 있는 놈 임마. 불편하네. 자, 최강 몬스터즈 시즌 22번째 경기에서 16승
딸 혜화였습니다. 아, 잘했다. 승자이신 김동현 감독님 할 말씀 해주시죠. 몸 잘해놨어요. 오늘 1회에서도 잘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1회요? 그냥 뭐 볼 게 없대. 와, 완벽하대. 최고의 칭찬 아니야? 뭐 저는 저번 경기의 승리가 또 독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다시 승리를 해서 시즌 16승 이제 매직 넘버는 6에 도달했습니다. 와, 설레네. 다 왔다, 다 왔어. 자, MVP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됐어요. 됐어, 그냥 줬어. 아. 그 시간 관계상 내일도 경기해야 되니까 갑시다. 두 명입니다. 한 명은 누구야? 뭐 그 누구 하나 껴줘야지. 자, 시즌2 들어와서 22번째 경기만에 MVP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3타수 1안타 1타점 강바가 돌아왔다. 정근우 선수입니다. 잘했다, 잘했어. 결승타요 그리고. 아, 맞아요, 결승타요. 서서 하나요?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서서 하나요? 앉아서 하나요? 일나나 앉아나 똑같은 거 아이가? 치레프, 치레플란데. 니 일나 봤나? 야, 오늘 양쪽에 불편하네. 지난 시즌 때 군산에서 감독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이 자리에서 MVP를 받았었는데 너무 좋은 기운을 오늘도 그런 생각하고 하고 내려왔어요. 생각만큼 또 출루를 많이 해가지고 팀이 이기는 데 역할을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이대원 축하드립니다. 야, 양 사이드 낑기다 지금. 자, 두 번째 후보입니다. 정근우 선수와 맞서는 후보입니다. 대단한 사람이겠네. 설명이 기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자, 이 선수 오늘 9이닝 9탈삼진 109 미만으로 완봉했습니다. 현재 최강 몬스터즈의 최다 이닝, 최다 탈삼진, 최다승, 8승 수수 이대현 선수입니다. 갑자기 기록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오늘도 시작 전에 좀 약간 지리고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약간 버티기다 생각했는데 또 오늘 수비들이 잘 도와주는 바람에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은 진짜 지렸다 오늘 지렸어. 자, 그리고 선두 타자 4번 타자 전광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얘들아, 분위기 왔을 때 밀어붙여야 된다. 분위기 왔을 때 빼고자 또 빼고자 점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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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쳐주세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선두야, 선두야. 전동기. 잡아 당겼어요, 유경수. 잡아 당겼어요, 유경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성주 잡고 일루. 짧아요. 일루에서 수컷 빠지고 맙니다. 네. 타자 주자 이루까지. 이루까지 동합니다. 오예. 나이스. 지금은 원바운드 송구가 되면서 송구가 빠지고 말았어요. 와, 저게 바운드가 꺼져버리지. 아, 씨, 바운드 티스 잡았네. 저 형 못 잡은 거 처음 봤다. 바운드가 안 뛰었어. 붙어버렸어, 공이. 글쎄요, 어제 오늘 송구 집중력이 좋았던 원성준인데 참 애매하게 저 인조잔디와 흙의 연결 부위 딱 그 선상에 맞으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깔려간 거야, 그래서. 네. 그냥 흙에 맞으면서 깔려갔어요. 와,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아웃카운트, 아웃카운트!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야, 뭐 참 웃겨. 찬스 맞았는데 바로 이렇게 돼. 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큰 위기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무서주자 2루가 됐습니다. 5번 타자 김재도. 김재도 가자, 김재도! 김재도 네가 해야 돼, 네가 김재도!
도망가는 거 있다, 도망가는 거. 두 점차, 그리고 무사주자 2루입니다. 김진희 선수는 무조건 2루주자를 상대로 보낼 필요가 있고. 아, 중요한 아웃카운트입니다. 아야! 아씨! 아야! 아씨! 아! 바깥쪽 코스 컨택 캐나미네! 측면 3패 떨어지는 안타! 섭섭섭섭! 1루 주자 3루까지! 이제 동점 주자까지 출루에 성공합니다! 무사 3루 1루! 놀랐지? 들어왔지? 아니요, 잘 쳤는데 나 나만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나이스 볼. 아, 진짜 미치겠네. 자, 양 코너의 주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닝에 몬스터즈가 잡아야 되는 아웃카운트는 아직도 3개고요. 지금 투수들은 모두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 되지? 네? 안 되죠? 그거 준비할게요. 팀의 원투펀치가 과연 이 역할을 해낼지요. 신재영에게는 처음으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빼고. 타석의 안재민 선수입니다. 초구. 바깥쪽 스트라이크. 재영이 잘한다. 재영이 잘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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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가보자, 그래, 나가보자. 집중해봐, 집중.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똑같아, 똑같아. 어떻게 치는지 봤잖아. 자, 차분한 피칭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건 신재영이에요. 네. 아이씨. 다시 바깥쪽. 들어왔어요. 스트라이크 볼이 나옵니다. 못 치려고. 맞아, 쳐야 돼. 거기 쳐야 돼, 거기. 절대로 못 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죠, 신재영 투구에서. 네. 땅볼 무조건 들어. 네. 라이너만 확인해. 네. 삼진 욕심들을 내면서 이 피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쉽게 들어가면 안 돼요. 볼로 던지는 타이밍입니다. 슬라이더. 두 개는 더 빠져도 스윙을 돌립니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신재영. 허수익 삼진 아웃! 바깥쪽 허수익 삼진 아웃! 네! 라이스 볼, 라이스 볼! 이게 볼 때랑 들어가서 보면 또 다르다니까. 알았던 그 삼진 아웃! 지금 이 순간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재영에게는 아웃컨트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자는 3루와 1루. 아, 문제는 이제 곽동현 선수인데요. 유일하게 멀티히트를 기록했었던 선수고요. 두 개 하면 된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두 개, 두 개. 좋았어, 재영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으이야. 초구 바깥쪽. 으이야. 초구 바깥쪽. 스트라이크. 네. 골. 거기 좋다, 거기 좋다, 거기. 아, 오늘 초구 저 바깥쪽 제구가 정말 좋네요. 그러네요. 네. 킥만 해준대, 킥만. 아! 으야! 뛰네요. 주자는 스타트 끊었어요. 뛰네요. 주자는 스타트 끊었어요. 쏩니다. 됐어요. 됐다. 오케이. 잡다, 잡다. 주자는 스타트 끊었어요. 쏩니다. 오. 1회에서 성공을 났어요. 자, 나이스, 나이스. 뺏겼나? 아니 아니, 공이 이상하게 왔어요. 좀 아쉬운 송구가 나왔죠, 박지욱 입장에서. 네. 아, 지금 이제 안타 안 하면 지금 동점입니다. 원아웃 주자 3루 2루 득점권을 두 명의 주자입니다. 내야는 전진 수비를 합니다. 느낌 안 좋나. 이제는 병살기에도 사라졌고요. 볼 많다, 볼 많아. 어렵게, 어렵게. 먼 거 생각해, 먼 거. 아니, 당신 대학교 화이팅! 앞도해, 앞도해! 신재영, 오늘 경기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짧은 한타면 동점 허용입니다. 스트라이크 투의 카운트. 한타쪽 허스윙 3진 아웃. 한타쪽 허스윙 3진 아웃. 도타자 연속 3진. 그거 힘든다니까. 몬스터즈의 완벽한 2옵션 신재영이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습니다. 스스로 아웃카운트를 날리는 신재영입니다. 정말 이거 아니면 끝입니다. 네. 아, 정말 완벽한 슬라이더입니다. 이제 남은 아웃카운트 하나. 타자는 정시혁입니다. 시혁이 한 번 더, 시혁이 한 번 더! 여기 좋잖아, 오늘! 여기서 점수, 여기서 점수 없는 우리 무디기인가? 5점이나 돼. 루비드 초구부터 조심해, 초구! 시혁이! 초구, 재영아! 초구, 초구! 초구. 집중, 씨. 막아야 돼. 아. 잘했어. 타자는 무조건 치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슬라이더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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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깜짝 걸렸어요! 나 깜짝 걸렸어요! 코스 애매한데요! 애매한데요!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잡아줘! 제발! 주자는 모두 스타트를 끊었고! 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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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서! 코스 애매한데요! 애매한데! 아야! 나 깜짝 걸렸어요! 나 깜짝 걸렸어요! 코스 애매한데요! 애매한데요!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제발 주자는 모두 스타트를 끊었고 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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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애매한데요 애매한데요 잡을 수 없습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아씨 아 결국 이렇게 동점을 허용하는 몬스터들 자 스코어 6대6 동점입니다. 아, 결국은 신재영이 무릎을 꿇고 맙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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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얘네랑 막 하마터서 말리는 거, 질질 끌려다니는 거 막 장르로. 쟤네가 한 독하게 붙잖아. 수비 잘하고 볼넷 많이. 감독이 잘해. 감독이 잘해. 초반에 우리가 이 점수를 많이 내면서 좀 손쉽게 이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이 한일 잠신대 이 선수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뭐 믿을 수 없는 이 경기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한 지 2시간 4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야 7회초가 진행이 되겠고요. 신영 선수가 다시 마운드에 서 있고요. 동점까지 허용했고 지금부터 주는 점수는요. 오늘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점수들입니다. 네, 한 점 싸움이 됐습니다. 한 점. 가자! 공하게 맞고 와.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강은호 선수입니다. 첫 타자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네. 아야! 잡아 당겼어요. 3루수 미끄러지면서 잡았고요. 이루에서 완벽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나이스. 왔다. 분위기 왔다. 3루수 고영우. 영우 좋다. 영우.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캐치. 2번 타자 김건호 선수입니다. 포수비로 좀 뭔가 분위기를 좀 끌어보죠. 맞았습니다. 높게 떴고요. 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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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어. 이제 이번에는 남라우 카우타나 그리고 이제 3번 타자 김보성 선수입니다. 깔끔하게 끝내버려. 땅볼이 됐습니다.
땅볼이 됐습니다. 선민이 타 윤대현 선수가 잡골 투수에게 베이스를 밟습니다. 이렇게 쓰려 7회 세 타자만으로 이닝을 정리하는 신재영. 아직 양 팀의 점수는 6대6입니다. 야, 얘 어제 던졌나? 다 던졌어요, 형, 어제. 이강민 선수가 마운드 올라왔네요. 이 선수는 고교 시절에는 외야수였는데 어깨가 좋아서 대학교 2학년 때 투수로 전향한 선수라고 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게 던지는데요. 선두 타자 서동욱 선수. 아 이거야 이제 쪼자 이거 쪼자 이제 쪼자 이제. 가자 가자 가자. 툭 땄다 됩니다. 가볍게 센터 쪽에 안타 서동욱. 오늘 경기 첫 안타를 만들어내는 서동욱 선수입니다. 뭐야? 선두 타자가 6회 이어 7회에도 출루하고 있는 몬스터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성준 선수로 이어지거든요. 아 이제 펀트 가자. 이태근 코치가 사인을 냅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있는 원성준이에요. 펀트 나온다. 쓰리 한 발 앞에. 쓰리 한 발 앞에. 내야진은 전진섭입니다. 9이닝 연속으로 우리가 첫 타자를 나가는 만큼 여기서는 꼭 찬스를 살려주길 바랍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확실하게. 펀트를 했어요. 오 파울이에요. 먼저 써야지. 작전이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의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인을 다시 냅니다. 현재 방망이 길게 잡고 있습니다. 이 찬스를 살려야죠. 과연 어떤 타격을 보여줄까요? 뺏 안쪽에 걸렸어요. 파울 지역에 떴습니다. 일루스 이동. 기다려서 이 공을 처리합니다. 현재 말렸다. 이제 원아웃 주자 일루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최수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 찬스를 못 잡고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공격이기 때문에 정말 이 최소현을 강하게 믿어봅니다. 들이대 들이대! 가자 가자 가자! 한 번 더 치고 가자. 앞에! 바로 끝나면서 공 빠졌어요! 공 빠집니다! 나이스! 이렇게 되면 일루 주자는 1루까지! 2루까지 이동했습니다. 서동욱 선수가 2루까지 득점권 주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최수현도 짧은 안타 하나면은 지금 역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마치도 진짜 한 마치도. 잡아봐 잡아봐 이겨봐. 타격했어요. 타격했어요.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빨리 와. 타구를 확인했던 서동욱은 3루에서 멈춥니다. 이렇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최수현입니다. 오케이 수현이. 네, 잘 쳤어. 그러니까 낮은 거 잘 쳤어. 안 밀리지 않았어? 자 이제 3루 1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재욱 선수인데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1사에 지금 이제 결승점이 될 수 있는 이 3루인데 내야수들이 그냥 정상 수비를 해요. 아, 그러니까 그럼 내야 쪽으로 뭐 강한탁으로 뭐 홈송구가 아닌 병사를 노리는 거죠. 네. 이거는 박재욱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재욱은 무조건 플라이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저거 던져봐, 저거 던져봐. 여기 방향성 컨택. 이제 상대 팀들은 몬스터즈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 아, 여기서 파울이 되네요. 와, 지금 어떻게 치노? 높은 공을 당깁니다만 3루 쪽에 파울이 되고 맙니다. 아니, 근데 너무 높았는데 어떻게 저걸 쳤죠? 야, 이거를 치네요. 근데 저렇게 쳤어요.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의 치는 맨 하나의 직구 세 번. 재호인이가 친다. 우리였음 승이다. 직전 타석 중전 안타를 기록했었던 박재호. 몸쪽에 볼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본다 잘 본다. 마찬가지 마찬가지. 주자 신경 쓰지 말고. 원볼 원스트라이크. 오 위험했어요. 에이 편안하다.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어. 좋았어. 정교한 제구가 떨어져요 이경민 선수는. 안 맞으려면 너무 많이 힘들어. 여기 해야 결과가 나온다니까. 박재혁은 높은 포심만 보면서 지금 스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높아요. 기다립니다. 쓰리볼 원스트라이크. 유리한 볼 카운트를 만듭니다. 뒤야 뒤야. 됐네 됐네.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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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범위야 들어와 들어와. 박재혁 선수로 올 시즌 득점권에서 3할 2푼 3리 타율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명만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고영우예요. 몬스터즈에서 정말 이 오시는 내내 타격에서 풀리지 않았었던 이 고영우. 아까 그 멋진 캐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타석에서 아름다운 그런 스윙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영우 여기서 치면은 MVP 줄게. 나올 때 됐다 진짜. 가자 가자 가자. 네. 초구는 볼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영호 영호 올 식구 올 식구. 아 가야지 지금은. 현재 주자는 3루와 1루. 여기서는 그냥 타격이거든요. 오늘 경기가 방송이 될 때쯤에는 고영호 선수의 거취가 결정이 돼 있을 거거든요. 과연 이 선수가 어떤 선수가 돼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결과는 어떨까요? 또 무조건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고정이 되는 명분을 만들고 싶다. 해. 1번 가지 말고 안타 맞아도 얘랑 해. 안타 맞아도 얘랑 하라고. 골로 가지 말고. 해야 돼, 형이 해야 돼. 어, 가자. 영호야, 네가 영웅 된다 생각해라. 오, 네가 된다며. 편하게 해준다며. 몬스터즈에게 또 한 번 최고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야,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쳐야 됩니다. 들었습니다. 쳐야 돼요, 지금 여기서. 고영우입니다. 와, 잘했다.
시즌 두 번째 안타. 그러나 그 어떤 안타보다 중요한 하나의 안타입니다. 드디어 찾았다. 중요할 때. 눈을 입었다. 처음 씨 앞뒤 잡고. 오늘 경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스를 잡았을 때 고영우 선수가 올 시즌 내내 몬스터제이 형들과 스태프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타격에서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죠. 아, 하지만 이 안타 하나는 진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실 일들을 만들어요. 스포츠 대응입니다. 아, 정식 되겠다, 영우 바로. 손 놓지 말고 보더라. 올라, 올라, 올라. 최고의 위치야. 네. 감독님 오셨으니까 한 번씩 보여주래요. 네. 홍구야. 누구? 오케이. 오케이. 손이 앞에 안 보더라. 전부 밑에다. 선수 때부터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예. 나자. 데프이지. 네. 그게 제가 강길이 치던지 발표하라고. 오다 발표 이광고 치고 하라고 할까요? 네. 어, 제일 멋있다. 쭉 라인업 발표하겠습니다. 1번 이루스 정근우. 1번 이루스 정근우. 예. 2번 문호 우익수. 예. 우익수. 용태기 DH. 예. 용태기 DH. 예. 어. 쟤는 왜 지가 우울한. 네. 대호 호스터. 예. 성훈이 서드. 예. 6번 정희윤. 예. 랩트. 왜 놀래긴. 예. 왜 놀랬는데. 재욱 7번. 예. 수현이 8번. 예. 센터. 네. 태웅이. 예. 유격수. 예. 올 투수 김민주. 예. 김민주. 예. 기아의 7번 김민주. 와. 야, 기아네. 야, 민주야, 오늘은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자. 예. 알았지? 예. 흥분하지 말고. 네. 자, 시신 거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와, 밥 먹겠다. 어, 배고픈데? 비상, 비상, 비상. 들어가야 돼. 다시 발표해. 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다시? 신재영. 예. 민주. 예. 잠깐 나와봐. 세한데? 세한데? 아니죠? 그게 저를 더 안 좋게 만들더라고요. 그 라인업이 변경됐다고 지금 말고 어? 빨리 와, 김민주. 일로 와. 예. 일로 오라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예. 지금 감독님한테 들어갔다 왔는데 좀 당황스럽겠지만 선발 피차가 바뀌었어. 네, 저를? 어, 민주에서 재영이로 바뀌었어. 그 이후의 스케줄은 이제 감독님이 주실 거야. 오케이? 잘못했어? 민주야. 네. 얘 네. 아끼는 거예요? 선발 지명됐다고? 아니, 야, 지명받는데 아끼는 거네. 구단에서 관리받는 사람들이야? 천천히 있겠네. 선배님, 5인이 무시점 하겠습니다. 아니, 5인 무시점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하지만 몬스터즈 입장에서는 지금 성취점을 상대에게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네, 네. 자, 이제 5번 타자 박성민 선수입니다. 대통령배 대회에서 최우수 수비상을 수상했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또 군산 상일고등학교의 정근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무튼 뭐 리틀 정구르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 무서워요. 그 저기 하나의 문현빈 선수도 잘하고 있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무조건 리틀 정구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요. 에이씨! 에이씨! 최고 핫스윙이 나옵니다. 아, 4번 타자 안 정구네, 안 정구네. 야, 네 생각보다 한참 위에야. 가볍게 쳐. 그거 세 개다, 그거 세 개야. 에이씨! 다시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스파이. 와, 나이스. 야, 이쪽을 아니라니, 이쪽을 하니까. 오늘 또 신재영 선수의 어머님께서도 이곳에 경기 지켜보러 오셨거든요. 과연 위기 상황을 넘기는 모습을 어머님께 선물할 수 있을지. 투수 신재영 유리한 볼 카운트. 아야! 아야! 힘 빠졌어요. 아이 앞에! 앞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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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아! 아이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오른쪽에 떴습니다. 윅스가 내려오는데요. 오가미 캐치! 오가미 캐치! 잡지 못했어요. 아! 와, 뭐하는 문호야. 아, 앞에다.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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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이런 수야, 이런 수야. 삼루까지 돌립니다. 오, 돌렸어요. 정보로. 그러면서 홈에서 홈으로 연결. 가자, 가자, 가자. 그러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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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말이야. 너무 여유 있으면 막 공이 안 보였어. 아니 왜 이렇게 뛰어 있노? 앞에 있는 원판 달라고. 아니 봐라. 그러면서 장구르 선수의 그 다음 플레이가 집중력 있게 이루어졌고 일단 원심은 아웃이었습니다. 비디오 판정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아 글쎄요. 수비에서의 아쉬웠던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상황인데 아 왼발이 살짝 뛰는 네. 것 같네요. 네네. 잡고 발이 눌러줘야 되는데 이 순간에 발이 떴어요. 자 과연 어떤 판독 결과가 나올지 글쎄요. 발이 뜬 시점은 언제인지. 오 세이브로 막혀요. 오. 태그가 안 됐다고? 네, 나중에 됐대. 태그가 됐는데 태그가 안 됐다고? 태그가 나중에 됐다. 이렇게 되면 두 점을 실점하게 되고요. 아, 몬스터즈가 선취점을 내주고 맙니다. 그것도 두 점을 내주게 됐어요. 이야, 이제 그 경기를 시작하는 거로 굉장히 뼈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투아웃 주자 2루가 됐고요. 결국은 김문호가 해줘야 되겠네요. 네. 가자, 김문호. 문호가 해, 문호가! 문호, 지도. 문호 형, 해줘. 문호 형, 해야 돼. 할 거야. 그리고 본인의 아쉬운 수비로 지금 두 점을 실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점을 우리는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네. 마음이 굉장히 급해져요, 지금 몬스터즈는.
슬라이딩 이렇게 동점을 만드는 최강호 터집니다. 김문호가 이렇게 자신의 팀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물어. 수현이가 잘했어. 수현이가 슬라이딩 최고 최고. 우리가 여범이가 진짜 대건한 것더라. 와 시기네. S자로 꺾었다. 나 할랭이였다, 할랭이. 형님, 완벽한 이 변화구를 받아쳐가지고 정말 컴팩트한 이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문호의 안타도 안타인데 최소연 선수가 돌기 전에 포구가 됐거든요. 송구가 빠르게 왔는데 이 최소연의 슬라이딩. 아, 이 마지막 순간에 최소연 선수의 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야, 마, 야, 왜 따라다녔나? 자, 일단 비교 판독으로는 갑니다. 태그가 안 됐어, 태그가 안 됐어, 됐어. 여기서 태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인데, 글쎄요. 여기서 옷깃을 스쳤냐, 아니냐, 거기에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헤드셋을 벗어요. 왔다 왔다 왔다. 세이브. 아, 세이브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문호의 동점 적시타가 인정됩니다. 아, 정말 이 김문호 선수 대단했습니다. 네. 큰일했다. 아, 큰일했어. 조금 마음에 지금 든다. 아. 이렇게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네. 이제부터. 와, 5회계가 돼서야 이제 경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정민성이 처음으로 지금 실점했고요. 정말 그 베이스 커버 늦게 들어갔던 그 작은 스노볼 하나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뒤에, 이제 라이트 뒤에. 라이트 이제 뒤고 해야 돼, 뒤에.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의 타석. 분위기 왔다, 분위기 왔어. 이제는 스타트. 이제는 스타트. 먼저 김수찬도 1루로 쏩니다. 도루. 됐다. 도루 성공이에요. 라고 김문호 혼자 다 하네. 진짜로, 그죠? 실점 과정도 김문호, 그리고 동점 과정도 김문호. 도루까지 이제는 득점권 주자가 됩니다. 야, 진짜 이 김문호 선수는 요즘에 사랑스럽습니다. 네. 이제는 득점권 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아웃이고요. 맞아, 캡틴! 박용택이 안타 나면 역전까지 가능합니다. 오. 타격했습니다. 높게 높게 갑니다. 중견수 뒤로 낙구 지점 포착.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이렇게니까. 아. 그러나 김문호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최수원의 슬라이딩까지 결국 동점까지 달성한 몬스터즈입니다. 이야, 생각지 않았던 연산상과 저번에. 아, 오늘 너무 잘만했다. 와, 근데 형 거기 와, 오늘 헛소리 나나? 그러니까 와. 예상 못했다. 나는 혹시 더블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오늘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오늘 전체적으로 전부 다 좀 방심했던 게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저렇게 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뜻대로 안 된 게 정말 두고두고 아쉽네. 내가 다 말하셨어. 뭘 복청감지 붙이고 있는데 막 보니까. 아유, 진 거죠 이게 또 내일부터 잘해야 열심히 해야지. 하와이 다운 뭐야?
오키나와. 오키나와. 아, 가야 돼. 오키나와 다시. 오키나와 떠나서 5승 2패를 해야 돼. 5승 2패를 해야 돼. 남은 7경기에서 5승 2패. 3패하면 끝이야. 앞으로요? 3패하면 끝이지. 어. 2패까지는 괜찮지. 2패까지는 괜찮고 3패까지는 끝나. 오늘도 오늘인데 내일 어떡하냐. 선수도 없는데. 선수가 없잖아. 영우, 성준이, 뭐 영무기. 영무기도 안 와요? 오늘만 안 오는 거 아니야? 영무기도 못 온다고? 영무기 형도 못 온다고. 왜? 내일 동문이도 게임 뛰어. 내일 뭐야, 아저씨들 갖고 하는 거야? 어. 야, 형 내가 수비 나가야겠다. 쉬운 게 없네, 쉬운 게 없어. 군산 상일고등학교의 공격이 되겠고요. 2대1 한 점을 앞서 있는 상일고등학교입니다. 마운드에 이대현 선수입니다. 지난 이닝에 투어 뒤에 갑작스럽게 땅땅땅 3안타 용하면서 두 점을 실점했던 이대현입니다. 아, 일단 이대현 선수가 여기 깔끔하게 맞고 다음 이닝에 곧바로 동점 그 이상을 좀 노려봐야 되는 몬스터즈고요. 이게 상황적으로 막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1번 타자 박찬호 선수와의 승부입니다. 하나, 대리 선두! 바깥쪽 스트라이크. 잘 던진 거야, 그런 거 잘 던진 거야. 야,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저 바깥쪽에 저 위치의 공만큼은 정말 일품이네요. 그냥 공 하나 던지면 계속 저기만 던졌으면 좋겠죠. 투수 잡았어요. 큰 키는 이렇게나 유리합니다. 워낙. 와, 필사적으로 잡으면 잡힌다, 이거 봐라. 빠졌으면 안타인데. 필사가 공 던져가지고 땅볼이 본인이 딱 잡았을 때 있죠.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와, 이거는 네, 뭔가 이 타자를 좀 압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절대 못 벗어나, 약간 이런 느낌. 오늘 첫 타석 땅볼로 불러놨었던 이준우 선수입니다. 잡았습니다. 1루로 승부예요. 세이비 선언됩니다. 못 맞았어. 이렇게 타워가 저녁 쪽으로 가나. 불안하네. 그러니까요. 오. 무릎 약간 아래쪽에 정강이 뼈 같은데. 아, 근데 끝까지 플레이한 거 보면 굉장히 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대로 선두까지 접어뒀어요. 굉장히 아픈데요, 지금. 네. 그러면서 원아웃 이후에 다시 주자 나갔습니다. 3번 타자 이재훈 선수입니다. 돌려라. 아, 어! 파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변화가 다 뺏어 걸린다. 네, 아주 좋아, 대훈이! 글쎄요, 석철 감독이 김성근 감독의 야구를 워낙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야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작전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주자, 같이 데려가. 주자, 스타트 끊었어요. 1루로 쏩니다. 간다, 오케이, 좋았어. 1루에서 1루로 쏩니다. 1루에서 자연 타이드 정도로 그리고 맞춤. 이제 군산 상일고등학교에 주자는 없습니다. 죽여봐라. 나이스. 팬들은 공도 거기에 맞출 수를 해야지. 작전 쉽지 않지. 작전 실패, 작전 실패. 누구 미스야? 치고 달리기, 그러니까 러닝 히트였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헛스윙, 이 완벽한 태그 플레이까지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정근호 선수도 정확하게 포구하면서 태그까지 물 흐르듯 이어졌고요. 역시나 박재욱의 어깨는 박재욱이었습니다. 재욱이 나이스! 그리고 이제 박재욱 선수거든요. 올 시즌 말로에서 3타수 2안타 8타점의 박재욱이에요. 재욱이 주자에서 잘 치잖아. 네.
저 머신! 두 점의 차입니다. 안타 하나면 지금 동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제발, 재호가, 제발. 안타라도. 박승호의 눈앞에도, 어깨 뒤에도, 그리고 등 뒤에도 모두 주자가 쌓여 있습니다. 이제! 네, 자유수 봐보세요. 그냥 펜스에 붙어요. 아, 그렇네요. 박승호 집중해, 집중! 여기서 이렇게 하면 눈점이야. 박재욱이라면 초구인데요. 이게 근데 지금 볼을 많이 던지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초구를 쳐주는 거. 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세요? 볼입니다. 와, 볼이에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치는 걸 좋아하는 이 박재욱이라고도 이제는 공 하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연속해서 계속 보이니까요. 와, 차분하게, 차분하게. 오케이, 오케이. 재욱이 형, 재욱이 형. 지금 주소 없어도 못 바꿔. 이 빼고 해,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맞고, 맞고, 끝내, 맞고. 중도 와요, 중도 와요. 난세에 나타난다는 그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재욱아, 믿는다. 너라면 할 수 있어. 5와 3, 두 숫자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가격했어요! 바로 왼쪽으로! 갔다! 바로 왼쪽으로! 좌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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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내가 돌아! 박찬호! 누구였으면 됐잖아. 어쩌냐? 진정한 말로의 사나이는요, 서동욱, 정성훈은 이제 아니에요. 박재욱이 진짜 말로 사나이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박지혁밖에 없었어요. 네, 네, 네. 아, 아 박재혁이. 네. 아,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지혁 선수의 정말 이 멋진 타고, 거기다가 자이수가 경험이 없으니까 헤맸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1루 주자까지 홈.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요, 투아웃이었기 때문에 주자들은 모두 스타트고요. 싹쓸이 3타점적 스타야. 영웅이 된 사나이 박재욱입니다. 아, 이게 말이 돼, 진짜.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아. 아. 아우, 심장이야.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너무 드라마가 만들어요, 드라마. 아, 와, 괜찮아, 사랑해. 야, 아, 하지마. 많은 짓이가 이거 저 팔리니까. 사랑해, 지마. 사랑해, 지마. 박지혁 사랑해. 아, 와, 미쳤다. 열심히 뛰더라. 와. 진짜 용태 열심히 뛰더라. 아, 오랜만에 목 나왔다. 목 나왔어. 아, 좋았다 국재. 재욱이 밥 한번 사야겠다. 재욱이 이제 앞으로 그냥 아무 데나 밥 먹으면 계산 대현이가 한대. 왜 난 돼?